영축총림 통도사 신임 주지로 노천문도 회장 현문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 기념관에서 현문 스님에게 통도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총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고, 현문 스님은 종단에서 펼치는 백만올력 결집불사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불치종가 이것도 총림이라서 모든 분들이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소임 자체가 또 굉장히 큰 소임이 그래서 어려우실 텐데 그래 소임을 또 수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총무원도 교우본사 주 협의 이런 모든 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총무원에서 원장님 추진하고 계시는 원력 불사에 본사 차원에서 오천직도 연결시켜서 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저 역시 관심을 가지고 부원하도록 현문 스님은 이어 교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의 뜻을 받들어 대중화합 속에서 총림을 잘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십몇 년 전에도 주지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주지를 해도 되겠나 하는 생각 감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도사는 50년 넘게 밥을 먹은 사람으로서 부처님 시험 갔고 아까 말씀처럼 방장님 뜻을 받들어서 총림을 잘 갖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문 스님은 조계종 전 종정 월화 스님으로부터 삼위계와 비구계를 수지한 뒤 통도사 주지와 조계종 총무부장 등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영축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왔습니다.